오늘 내 컨디션 안 좋거든. 진짜 오늘은 힘안 주고 싶고 열안 내고 네. 싶어. 나 병자야. 근데 아이씨, 이번에도 고구마 100만 개가 앞에 와 있어. 우선은 나한테 올때 본인이 아,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걸 거야. 내 방향성. 그치? 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주는 먼저 받았는데, 우리 그 앞에 있는 기주라 그래. 아기 낳아서 살림하는 사람을 기주라 그래, 여자를. 근데 우리 이씨 기주는 신민생이 섣달이야. 자, 음력으로 했을 때, 요렇게 음력으로 했을 때 신민생 섣달이다 보니까 내가 남편이던, 배우자던, 그리고 내 부모가 뭐 부득이하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우리 아기가 19부터 자꾸 밖으로 도는 형국이었어. 네가. 근데 그게 가정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네가 뭔지 모르게 집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 답답증이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사춘기가 꼭 늦게 오는 것 마냥 네가 밖으로 많이 밤이슬 맞고 쏘다녔단 말이야. 18, 19부터. 그리고 또 네가 그러다 보니까 시집도 일찍 갔어. 지지배야, 시집도 일찍 가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내 지금 부모하고도 충살이다 했지만 남편하고도 충살이다 있어서 허구한 날한 방향성을 보기가 어려워. 내가 동으로 가면 상대는 서로 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끌려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너 신랑자를 이렇게 볼것 같으면 진짜 황소고집이야. 응? 황소고집이고, 우리 수양이도, 아, 죄송해요. 삐 처리해줘요. 우리 이씨기주도, 이렇게 보면 고집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내 고집을 못 펴. 웬줄 아니? 에이그, 슬아의 자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슬아의 자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미 돼서. 그거 하나는 이쁘다. 나이 어린 애가 자식을 봤는데 내가 보기에 이 남편자가 되게 남자답고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분은 못돼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시댁에 뭔가 기대기에도 좀 그래.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 지금 우리 그 남편자가 열심히 벌어와야 돼. 을축생이 7월에 5일에 났어. 이 양반 타고난 사주에 재복이 많지가 않아. 일복이 많아서 그 일복을 재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이야?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일을 할 생각이 없어. 왜냐면, 한편으로 이 사람한테 약간 우울감이 와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슬아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직장을 다녀야 되거든. 그 직장 생활이나 겨우 할 뿐이지 무언가 희망을 갖고 열의를 갖고 내가 미래를 계획을 세워서 막 달려가실 분이 못 되니. 그러니 우리 신민생의 그 이식이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네가 답답하고 답답하고 나이 어린 애가 새끼들은 줄줄이 나가지고 내가 보기에 시댁에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새끼 하나당 들어가는 곳또 만만치 않을 텐데, 애가 타다 보니까 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눈을 돌리고 무언가라도 해볼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런데 아 정말 응? 그동안에는 있잖아, 네가 한 4년 전부터 밖에 움직임이 시작이 돼. 응? 그렇지, 27? 뭐 이럴 때부터 밖에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데, 작년 수전에는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내가 무언가를 벌려놨다고 하면 그것은 폭망이야, 폭망. 응? 작년에 벌렸니? 그래. 작년에 벌리면 폭망이야. 특히나 6월 이후 하순으로 벌리면 자리 잡기 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들어갈 문은 있는데 나올 문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네가 자본금이나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자본금도 많지 않으니까 분명히 허름한 데 얻었을 거란 말이지. 목도 좋지 않은데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골목 안에 이상한 데를 얻었단 말이지. 응? 내 형편에 맞게 한다고 애썼다. 너참 살라고 노력 많이 한다. 응? 부지런도 살았다. 아난파구로 새끼들 챙기랴, 살림하랴, 어?
미운 서방, 내가 마음 다스리며 살아갈랴, 너? 어? 많이 고생했네, 나이 어린 애가. 내가 내 발등 찍었지 하고, 내가 누구한테 원망을 해. 친구도 못 만나겠어, 쪽팔려서. 응? 친구도 못 만나겠고. 그리고 우리 그 이식이주 보면은 부모 한쪽이 아파야 돼. 응? 누가 아프셔? 누가 아프셔? 어머니.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 병이 뭐 수술하면 딱 낫는다? 뭐 이렇게 하면 딱 낫는다? 이런 병이 아니야.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하셔야 돼. 항상 본인도 몸이 고달퍼야 돼. 그냥 고달픈 병이야. 그런데 이게 오래됐어. 너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은 병세가 있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밝지 않은 우리 엄마야. 여느 엄마에 비해서 뭔지 모르게 네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 아빠가 아무리 그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뛸라 해도 너희 아빠는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데만 치중을 하셨지. 그러니 우리 이식이주가 어려서부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17세, 18세부터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불편하시면서 무언가 이렇게 잘 챙겨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어려서는 스스로 찾을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17, 18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너한테 부족한 것이 사람으로 인한 거잖아, 부모로 인한 거. 그러다 보니까 네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찾는다고 찾았는데 잘못 찾았지.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쁘다고 이쁘다고 잘 챙겨주고 쓰담쓰담 해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한결같지가 못해, 마음이. 그래서 얘는 인간관계도 많이 넓지도 못해. 지인이 많지도 않아. 좋으면 마냥 좋고 싫으면 아주 그냥 뒤도 안 돌아보듯이 사람 상처를 줘. 그 나중을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깥대주 되시는 분은 타고난 복이 없다 보니까 타고난 복은 일복밖에 없거든. 낮으로 밤으로 진짜 자기가 살라고 용을 쓰고 열심히 살아야 빚을 안 지고 사는데 네가 이렇게 밖으로 눈 돌리고 먹고 살라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빚도 있겠어. 네, 그치? 많아요. 빚도 있겠어. 그러니 이 앞에 와 있는 이유 자체가 살 길 좀 어디 가서 돌파해 볼까? 자, 신미생이니까 내가 기능, 기질 이런 것은 있어. 기능, 기질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게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야? 뭘로 해서 작년에 업을 차렸어? 지금 미용. 미용? 네. 너가 있잖아. 덜 배웠어. 네. 그지? 알고 있어요. 너가 미용이 안 맞기보단 수련이 덜 됐어. 알고 있어. 실력 부족이야. 넌 밑에 가야 돼. 미용으로 갈 것 같으면 정리하고 넌 밑에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손기술이 있거든. 네. 손기술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서 파는 일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피부샵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경락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아. 그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는데 내가 경락을 할까? 피부샵을 할까? 아니면 미용으로 갈까? 첫 번째, 미용 같은 경우에는 너가 턱없이 부족해. 다시 배워. 내가 피부샵을 갈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많아져. 취업하는데 개업은 안 돼. 개업은 안 돼. 개업은 안 돼. 근데 피부샵으로 갈 것 같으면 배우긴 했니? 그런 쪽에? 배우긴 했는데 그분도 약간 원장으로서의 자질 이런 조금 부족하신 분한테 배웠었죠. 근데 피부샵으로 갈 것 같으면 어차피 샵에 가서 거기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거든. 네. 맞춰야 되는 건데 취업이 먼저인데 네가 그쪽 방향으로는 좀 왔다 갔다 뭔가 모르게 너희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가면서 왔다 갔다 맞지? 그거 때문에 샵을 차린 이유가 커요. 아, 그게 이제 두려워서 샵을 차렸던 거야, 미용실을. 그것도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막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애들이 아파버리면 또 일반 그치. 직원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동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미용 자체가 늦게 마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조건에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여건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개업밖에 없었던 그러네. 상황이었거든요.
개업밖에 없었네. 그런데 이제 미용은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이게 맞아. 드러나는 실력이라 이건 아예 승산이 없어. 그러면 피부샵을 해야 되는데 이 피부샵을 아 그게 또 자본금이 좀 들어간다네. 우선은 미용실보다는 네. 지금 들어오는 게 근데 너가 네 거를 차리기에는 조금 버거워. 금전적으로 버거워. 어설프게 뚱땅뚱땅 차려서는 또 망해. 네 거를 차리기에는 버거워서 너 밑에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뭐가 안 맞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뭐가 안 맞고 경락 같은 거를 해서 조금 많이 힘들잖아. 많이 힘드는데 자본금은 그닥 안 들지. 자본금은 그닥 안 들고 그리고 우리 애기가 살성이 있어. 그래요? 너한테 살성이 있어. 그래서 너가 태어나면서 어느 부모 한쪽이 그 살을 맞아. 그러니까 그 살 맞은 부모는 병세가 들어와서 약해지는 거야. 그게 너희 어머니셨고.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아픈 엄마 밑에서 커야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보살핌을 제대로 다 받지를 못했던 거고. 그런데 우리 애기의 살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또 그 배우자 궁에 충살도 있지만 나 자체의 살성도 있는데 너 수술 잘못했어. 눈 수술. 아, 맞아요. 눈 수술 잘못해서 웬만하면 쌍꺼풀 푸는 게 좋아. 그 살성을 완전히 숨어있는 살성을 드러내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가오거나 인복을 받기보다는 나한테 매몰차. 내가 덕을 잇기가 어려워. 그리고 당장 배우자도 살성이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자세야. 네. 부드러운 자세가 못 돼. 너는 그런 마음이 없고 너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를 대하는 상대방들은 나를 좀 뭔가 방어적으로 대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인복을 받겠어. 그렇기 때문에도 그 쌍꺼풀은 좀 지워주는 게 좋고 살성이 있는데 왜 경락을 하라라고 하냐면 내 살성이 있잖아. 그 왜 그 병을 치료하는데 독이 독을 치료하는 것도 있잖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 살성이 내가 힘으로 또 치료로 이 치료로 이렇게 바뀌게 전환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만져줬을 때 더 시원할 수 있어. 풀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버리든지 상대 가까운 사람 가족들 간에 치이지만 네가 이거를 업으로서 차라리 누구를 고쳐주는 살성을 풀어낼 것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뭔지 모르게 이 사람 여기 만져주면 더 좋아할 것 같고 저기 만져주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입소문이라도 나면 프리랜서로 굳이 굳이 내가 그 영업시간 뭐 시간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아도 네가 애들 키우면서 살 것 같아. 그런데 있잖니 내가 네 친정언니고 친정엄마면 난 너 머리끄댕이 데리고 이혼시켰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러고 있지. 네가 애들이 있으니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한다지만 아휴 미안한데 끝이 안 보여. 뭐 보시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네 언니면 나는 이혼시키고 재혼시킬 것 같아. 아직 너 나이가 창창이니까 아무리 새끼가 딸렸어도. 근데 뭐 어떡하겠니. 그리고 이 양반이 바뀔까? 내가 보기에 안 바뀌어. 너가 보기에도 안 바뀌지 남편이. 남편이 있잖아. 너무 진짜 일할 생각이 없어. 진짜 새끼들이 아니면 맞아요. 그 회사도 안 다녀. 너무 게을러. 너무 게을러. 만약에 새끼가 하나만 있었어도 벌써 회사 때려쳤어. 하나만 있었을 때는 수시로 그랬었어요. 수시로 그랬어? 수시로 그래서 탈모도 왔었고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누가? 제가요. 아이고야. 이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이 많지가 않아. 새끼가 하나만 됐어도 에라이 뭐 하나쯤 너가 알아서 하겠지. 너한테 다 그거를 전가를 하고 일 안 하고 판글판글 놀았을 사람이야. 근데 이제 새끼가 그 밑으로 줄줄이 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강제로 그나마도 왓소가소만 하고 있어. 그러니 너가 얼마나 애 같다고 얼마나 속이 천불날 거야. 그렇다고 말을 이쁘게 할 사람도 못 되고 자상하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애가 이렇게 많은데 집안일은 좀 많니? 그거 도와줄 사람도 못 돼. 애는 잘 보는데. 애는 잘 보는데 집안 살림을 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못 된다고. 그래 알고 있어?
그래도 애라도 보는 게 어디인 거고 애안 보고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안 만나는 여자 안 만나고 도박 안 하는 것만 해도 뭐 야, 돈 없어서 못해. 그래도 애라도 잘 보니까. 아유 그래. 그거 하나 보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아휴, 지 새끼 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냥 그걸 하나 보고 근데 산다고. 그거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 그래 기주야.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방법이 없겠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라도 얘는 안 아픈 것만 해도 다행이다. 네. 아프면 너가 짐에 짐을 얹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저 제몸 같은 경우도 성한 몸은 아니거든요. 네가 성할 일이 있니? 그 작은 몸에 이렇게 새끼들을 줄래줄래 낳는데 네 몸이 성할 일이 있어? 우울증도 있지만 디스크도 있어요. 디스크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마사지가 저는 주 업무인데 출장도 다니거든요. 출장, 마사지 할 줄 알아? 마사지가 주예요. 근데 출장을 가면 짐만 20kg에서 25kg예요. 이게 디스크 있는 환자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버리를 위해서 그걸 또 출장을 그렇게 또 다녀요. 근데 버리는 세잖아. 버리는 센데 한번 센데 손님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것마저도 지금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죠. 없는데 더 없어지고 있는 점. 근데 내 뭐 하나 물어보자. 네. 우리 외가부리에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 있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니? 저는 외가를 기억을 못해요. 제가 너무 아기 때 해서 저는 그것도 사실 다른 점집을 가서 들었어. 처음 듣는 극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무당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고 그냥 신적으로 있었다 이렇게만 어머니한테 들었고 저는 외가 쪽에는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네가 무당이 될 것은 아니나 그 신을 다스리면서 오히려 거기서라도 힘을 좀 받아야 돼.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아픈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 몸이 아픈 이유가. 신병이 자꾸 이렇게 스쳐.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 맞아요.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경락이나 마사지밖에 없어. 네. 최고 좋은 방향성을 찾는 것은. 그런데 그러려면 내 몸뚱아리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본전인데 지금 네 몸뚱아리가 신병이 자꾸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다뤄주면서 그쪽으로 해서 애기들하고 먹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년은 그래도 너가 나쁘지 않아. 내가 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가. 그리고 내년은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그 작년에 벌려놓은 그 가게도 정리가 돼야 돼. 자의가 됐던 지금 아마 그거 문 닫고 까먹지 않니? 맞아요. 그치? 문 닫고 까먹지. 보증금이 아마 까져서 나오든 팔고 나오든 내년에는 정리가 돼야 돼. 지금은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어도 내년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보증금 까먹으면 몇 달이나 까먹을 수 있어? 1년? 1년. 내년에는 정리가 돼야 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것 같으면 그냥 지금부터 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단 몇 달이라도 땡기면 덜 까먹잖니. 그리고 미용으로 거기 들어가 봐야 누가 널 안 봐줘. 위치도 안 좋고 그리고 실력도 안 돼. 제일 좋은 건 미용실 하면서 애기들 데리고 있는 게 제일 좋겠다마는 그러기엔 네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 네.